저기 짧게 SK 하이닉스. 예, 잠깐만. 하나만 더. 이게 예. 사실은 우리도 꼭 짚어야 되는 게 네. 낸드 플랫이 낸드 반도체 관련해서 네. 삼성이 1등입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2등이에요. 2등이. 네. 3등이 키옥시아입니다. 4등이 또 미국 회사입니다. 그런데 뭐 그러려니 했는데 네. 키옥시아가 누구냐면은 옛날 도시바입니다. 도시바는 아시잖아요. 도시바 알지. 예. 도시바가 예. 망했어요. 도시바가 망하면서 이름이 바뀌었고 예. 그때 망할 때 외부 자금을 수혈을 했는데 그때 SK하이닉스도 어? 나도 거기다가 돈 좀 투자할래 라고 해서 사실은 SK하이닉스도 그 도시바에 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네. 그렇다고 치고 근데 갑자기 1등 2등을 못 이기니까 일본하고 미국 애들이 어느 날 짝짝꿍이 된 겁니다. 그게 네. 언제냐면 작년부터 있었는데요. 올해 2월 29일쯤입니다. 네. 일본하고 미국 애들이 야 우리 합치자. 그래야 우리가 삼성과 SK랑 비벼볼 만하다. 예. 그래서 합병하기로 합니다. 걔네들끼리. 그래서 열심히 합병을 막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SK가 방금 아까 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너도 합치는 거 찬성이지 라고 하니까 SK 입장에서는 나는 반대인데. 왜냐? 그 찬성할 수가 없지. 내가 2등인데 3등 4등 니들이 합쳐버리면 나보다도 점유율이 높아. 그거는 내가 찬성할 수가 없지. 나는 니네들한테 빨대 꽂아가지고 돈만 벌려고 그랬는데 니들이 합쳐서 나를 위협하는 건 안 돼 라고 해서 SK 반대를 합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거기까지 정상이에요. 네. 자 그랬더니 미국의 당국과 일본의 당국이 힘을 합쳐서 이 SK를 압박하는데 문제는 뭐냐. 미일 당국의 압박이 아니라 미일 한국 정부까지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윤석열 저 새끼 그렇습니다. 아. 그 보도가 2월 29일에 일본 아사히에 보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보도가 돼요. 한 미국과 일본 당국이 SK를 압박했다는 게 아니고 예. 미일과 한국 당국 한국 정부가 혈안이 돼서 압박한다 이런 얘기가 보도 나와요. 윤석열이가 미국 일본의 반도체 기업을 위해서 바로 그겁니다. 그 자기 국내 기업을 우리 기업을 압박했다는 보도 아닙니까? 이 새끼는 바로 그냥 완전 아웃시켜야지. 이게 사실이면 이게 진짜 매국 정권 아닙니까? 매국 정권이지 진짜 말 그대로 매국 정권이지. 이 보도가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랬더니 산자부가 우리는 압박한 적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산자부는 부인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네. 아사히의 정정 보도 신청을 안 했고요. 아사히가 보도를 아직도 안 바꿨습니다. 아직도 그 기사가 살아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산자부는 나는 모르는 일인데라고 하더라도 산자부만 있습니까? 우리가 네이버 사태 때 봤잖아요. 그렇죠. 라인 통으로 넘기는 거 방치하고 있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대통령실은 혹은 뭐 외교부는 어떤 비서는 정부 당국 어디는 도대체 그러면 아사히 보도가 거짓말인가? 이게 지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럼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우리 당국 어딘가가 우리 기업을 압박했다면 진짜 충격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자,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SK가 끝까지 이때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때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SK 저 지분을 그냥 아예 뽑아버리자. 지금 끝까지 반대하면 그러면 어떻게 저걸 뽑냐? 도시바가 그때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키옥시아 이름이 예. 바뀌어서 그러니까 키옥시아를 그냥 아예 상장시켜버리자. 그러니까 SK 보고 상장되면 그 주식 내다 팔고 너 나가. 지분 내다 팔고 나가. 이런 방식으로 SK를 축출할 거라는 시나리오가 그 당시에도 이미 검토되고 있었는데 자 이제 정리해보면 그게 2월 29일에 있었고 그때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보도가 나옵니다. 키옥시아 상장 추진.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이렇게 보도합니다. 드디어 SK가 지분을 팔고 나올 수 있는 호재. 호재 이거 예. 그렇게 하라고. 아, 저는 신새끼들. 황당한 거니까. 야 SK가 일본 눈에 가시인 게 그렇게 보기 싫었나? 그리고 아니, 지분 팔고 나가는 게 쌍수를 뭐, 들고 환영할 일인가? 예? 저 예. 소장님이 뭐 말씀하시긴 좀 그렇겠지만은 그 이혼 소송하고도 좀 유관한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근데 아주 공교로운 건 뭐냐면 진짜 좀 조금 이제 공교로운 건 뭐냐면 그 사이에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현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몰리기는 몰렸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공교롭게 SK가 주체적인 판단으로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현금으로 환가하고 나가서 나도 그 현금을 쓰겠다라고 마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SK가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지분을 빼면 3등에 대한 컨트롤이 어려울 수 있어. 네.
차라리 내가 전략적으로 어려워도 그냥 이거 안 팔 거야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전부 다 당연히 팔아야 되는 것처럼 손 털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만 보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 이 새끼들이 예.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것들도 외국의 예. 그 공범들이지.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네이버 라인 사태처럼 예.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합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을 압박했다는 이 사실 예. 그 보도가 살아있는 한 이거 반드시 우리 예, 독자님들도 기억하셔서 예. 이거 나중에 캐내야 돼요. 우리 저 누가 압박했는지. 최태원 회장님 촛불 들고 광장 나오세요. 당신이 살 길은 윤석열이를 몰아내는 것밖에 없어 내가 봤을 때는. 네네네. 이혼 소송도 그 뭔가 좀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고 싶다. 네. 촛불 들고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네. 아 진짜 나쁜 새끼입니다. 저 새끼는 진짜 악마예요. 악마 진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야 어떻게 자기 나라 기업을 어려울 때 예. 도와주는 게 대통령의 역할인데 이 새끼는 그냥 어떻게든 그러니까요. 어? 처음에는 우리가 네이버 사태를 겪기 전에 야 보도가 심해도 너무 심했다 설마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사이 네이버 사태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사히 보도가 반은 믿어져요. 그러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무슨 해외 순방 다닐 때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네. 술도 마셔주고 그렇게 정말 개걸스럽게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야. 근데 아유. 그때 SK의 반론 인터뷰 보도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적어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압박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SK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런 압박에 굴복하는 회사가 아니다. 이건 아, 인터뷰가 그, 나갔어요. 누가 하는 압박인지 예, 얘기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예. 최 회장님 힘냅시다. 그 또 최 회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저 공무원들도 네. 당신들이 살 길은 윤석열한테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야. 싸우는 애들한테 함부로 못해. 윤석열이가 맞습니다. 저 겁쟁이 저 네. 기회주의자 저 새끼는 네. 싸우는 게 길이에요. 그거 굴복하면은 잘 봐주겠지. 야 진짜 싸우는 게 길입니다. 싸우는 네. 게 길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우리 저 박신동 수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 마치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